신천지 장막성전. 그냥 신천지라고만 부른데 본래 공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이 풀네임이에요. 어떤 종교든지 종말론이라는 게 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이 되면 지구가 확 천지개벽을 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고 우리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뭔가 대접을 받는다는 건데, 신천지는 그게 조건부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저런 숫자를 뜯어 맞춰가지고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14만 4천이라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호와의 증인에서 온 거예요. 14만 4천 명의 깨어있는 사람들이 응집할 경우 천지가 개벽한다. 근데 그때 신도수는 1만 2만 3만 대. 자기네가 10만을 넘어서리라는 상상은 이미 저 뒤에다 밀어놓고 14만 4천을 훌딱 넘어버렸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진성당원, 흔히 말하는 돈도 잘 내고 사람들도 많이 데려오고 일도 열심히 하고 시험 성적도 우수한 진짜 알짜배기로 14만 4천 명을 헤아려 가지고 뽑아야만 된다.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적순이죠. 철저하게 성적순입니다. 만두의 역사는 곧 고기만두의 역사. 태우야! 세상을 바꿔보자! 새우로 만두판을 바꾸다! 탱글탱글한 새우 통살이 왕만두 속으로! 만두엔 새우가 왕이다! 그래서 왕새우만두! 드셔보세요. 지금은 개성시대야. 개성시대. 개성이 없으면 안 돼. 아들, 아들의 개성은 뭐야? 말해봐. 왕만두. 얇은 풀이 꽉 찬 속 동원 개성 왕만두. 왕 크니까 왕 맛있다. 동원 개성 왕만두. 감자만두도 개성? 지금은 개성시대야. 개성시대. 개성이 없으면 안 돼. 아들, 아들의 개성은 뭐야? 말해봐. 왕만두. 얇은 풀이 꽉 찬 속 동원 개성 왕만두. 왕 크니까 왕 맛있다. 동원 개성 왕만두. 감자만두도 개성? Teach me how to play Byzantium. Will you? What the fuck? Someone actually want to talk to me? To play Byzantium? Did you say... Byzantium? Come on, my boy. We will make... Byzantium. Strong again. We will make... Byzantium. Proud again. We will make Byzantium safe again. And we will make Byzantium great again. God bless you and good night. I love you.
몽골군이 침략해오자 고려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다. 1232년 당시 권력자 최후가 천도를 감행, 강도 시대가 열렸다. 그렇다면 강도 시기 고려의 왕궁은 어디였을까? 현재 강화읍엔 고려 궁지가 조성돼 있다. 몇 채의 옛 건물이 남아있는 고려 궁지. 그런데 이곳의 건물들은 모두 조선시대의 것이다. 이곳이 고려궁지란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고려궁지에는 고려의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은 조선시대 강화 유수부가 있던 곳이고 인조 이후에는 강화 행궁이 건설되어 있던 곳이라서 조선의 흔적은, 고려의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외기장벽을 비롯해서 이런 터들은 본래 그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행궁의 그런 터가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고려궁지로 지정이 되어서 오랫동안 이제 관리가 되었는데 여러 차례 이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발굴조사를 하게 되면은 고려의 궁궐터라고 한다면은 어떤 흔적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니 10여 차례에 걸친 발굴 조사에서 전혀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고 고려궁지 주변에서도 이제 확인이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고고학적 흔적도 발견되지 않은 현재의 고려궁지. 그런데 최근 고려궁지 근처에서 놀라운 발굴 성과가 있었다. 고려궁지에서 직선 거리로 150여 미터 남짓 떨어진 곳. 지난 2017년 이 도로에서 발굴 조사가 진행됐다. 고려궁지는 그동안 이제 그 고려 궁궐터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동안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서 궁궐터가 맞는지 이제 의심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 그 이 궁지 주변에서 몇 군데 발굴을 통해서 유구가 확인됨으로 따라서 강도 시기에 어떤 궁궐의 흔적이 발견돼 있을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유적에서는 그 길이 60m 정도에 이르는 대형 회랑이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회랑은 일반적인 건축물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 특수한 구조물로 궁궐이라든지 사찰,
관청 같은 고급 건축물에만 이제 확인되는 이제 회랑은 주요 건축물이나 신성한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 만든 지붕이 있는 건축물. 경복궁 회랑이 대표적인 예다. 그 회랑의 흔적이 바로 여기에서 발견된 것이다. 여기 지금 보도블록이 깔린 공간 내에 좀 색깔이 다른 공간이 좀 보이실 겁니다. 이 공간은 그 발굴 당시에 그 회랑에 그 기둥자리가 서 있던 이제 그러한 자리를 이제 표시를 이제 한 곳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둥거리가 한 2m 이상의 정도 이를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큰 이제 회랑이 있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보도블록의 색깔로 그 위치를 확인해 두고 있는 현장. 지금은 도로로 다시 복구해 뒀다. 발굴 당시의 사진. 대형 기둥을 세웠던 주춧돌 자리가 확인됐다. 함께 발굴된 유물들. 이들이 고려시대 것으로 판명나면서 고려 회랑이 확인된 것이다. 그렇다면 회랑의 흔적이 발견된 이곳이 과연 고려 궁궐터였을까? 개성의 만월대 발굴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준 소장을 만났다. 개성의 그 고려 궁궐? 그게 가장 특징적인 것이 궁성에 돌출된 구릉이 있습니다. 네. 그 구릉 상에 이제 중요 정전을 이렇게 건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강화도에서 그런 지형을 가진 데가 있을까를 탐문하던 끝에 이제 그 지금의 그 성광교회 자리를 주목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동지를 포함해서 그 659-2번지 유적 포함해서 그 지금 그 성광교회 자리 그 구릉 포함해서 아마도 궁궐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회랑이 발견된 동쪽엔 연못이 하나 있었다. 동쪽의 연못은 개성의 고려궁궐 만월대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구조적인 유사성이 있는 것이다. 개성을 기준으로 보면 궁궐 도성이라는 게 저 산을 다 이렇게 사고 있거든요. 사신이라 그러죠. 뭐 동쪽에 뭐 좌청룡 우백호 뭐 남주작 북현 이러잖아요. 그는 산들이 이렇게 사고 있어야 되니까 그는 스페이스를 찾는 게 어려웠다는 거지. 그 지금 이제 제가 추측한 그쪽은 다행히 그는 그 지형들이 살아 있는 거죠.
私はジャッキーチェンです。元気。 而家我啱啱入完咗我嘅日本新大典，我录得好辛苦啊！但系我知你哋一定支持我嘅。希望你哋听完咗之后咧，写信嚟话俾我听，边首你中意啊，边首你唔中意啊？仲有而家开咗学，你哋全部都要俾啲心机做嘢嘅，做嘢读书嘅读书啊！仲有我喺香港而家开咗 Jackie Connection 啦，同埋系 Jackie Help Club 啦。下次你哋记得嚟香港嘅时咧，买衫 Help Club 玩，因为你哋系 members。Of course, all have a big discount. 就系新年同埋圣诞啦。 I wish you all Merry Christmas and Happy New Year. 자네, bye bye. ...종족의 특성이 우리에게 녹아 있습니다. 여기에 소수의 유대인이 이주해서 살았다면 수십 혹은 수백 가지의 종족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종족이 더불어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만들었고 우리의 정체성을 재창조한 한국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고려가 통일을 한 이후 1000년 동안 하나의 문화와 언어로 통합하고 유지한 나라는 일본과 한국의 유일할 정도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종족의 특성을 모두 녹아 하나의 민족으로 탄생시킨 대단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대단한 자긍심이지 않을까요? 모든 종족의 특성이 우리에게 녹아 있습니다. 여기에 김김 동원 양반김 동원 양반김 맛있겠죠? 아이도 아빠도 스낵으로 김동원 양반김. 야 김 누가 나왔어? 김 어딨어? 동원 양반김 동원 양반김 좋은 입맛 콜라 살짝 살재웠어 살짝 두 번 두 맛있게 동원 양반김 대한민국 대표김 동원 양반김 동원 양반김